안녕. 말을 모르는 궁금러들도 있으니까 내 소개부터 할게. 나는 솔로지옥 3에 출연한 최혜선이야. 나는 내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많은 분들이 방송 보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요즘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사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게 진짜 처음이거든.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DM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내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궁금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준비했어. 짠! 이게 뭐냐고? 궁금러들이 나한테 보내준 쪽지야. 과연 궁금러들이 뭐라고 보내줬을까? 나도 정말 기대돼. 그러면 첫 번째 종이부터 오픈. 와우. 아, 귀여운 얼굴에 반전 몸매 혜선 언니. 평소 운동 루틴과 식단 관리 방법 알려주세요. 아, 일단 운동 루틴은 최대한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려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고 있어. 일단 힙 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힙 운동은 운동할 때 무조건 필수로 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는 20, 30분 항상 천국의 계단 타고, 그렇게 웨이트랑 유산소 병행해서 항상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죽도록 운동하다 보면은 금방 배고파지거든? 궁금러들도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나는 최대한 단백질 위주로 먹으려고 하는데 나가서 먹을 때가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단백질만 골라서 먹기가 힘들더라고. 그럴 때는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다니면 편하고 좋아. 뭐?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최근에 알게 된 괜찮은 제품을 하나 알려줄게. 바로 밀릿 식사대용 단백질이야. 나는 솔직히 단백질 쉐이크는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얘는 달라. 진짜 맛있어. 우리가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이유가 단백질 섭취 때문이지 맛으로 먹진 않잖아. 근데 얘는 그냥 맛있어서 먹게 되더라고. 보통 단백질 쉐이크들은 좀 비린 맛이 있잖아. 근데 밀릿 쉐이크는 비린 맛이 없어서 역하지가 않아. 궁금러들도 한번 먹어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걸? 내 운동 루틴이랑 식단 관리 방법 어땠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궁금러들도 잘 따라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네. 인간 비타민 혜선이의 최애 음식은? 아, 내 최애 음식은 보통 과일류나 아니면은 젤리도 좋아하고 매운 거 이런 거 엄청 좋아해. 내가 먹장이라서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몸매 관리를 평소에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막 먹을 수가 없잖아. 진짜 배고플 때, 진짜 못 참겠다 싶을 때 살은 덜 찌면서 포만감 있는 거를 찾게 되더라고. 그럴 때 밀릿 쉐이크가 딱이야. 영양 성분을 보면 차전자피 분말이 들어가 있거든? 이 차전자피가 물에 뿌는 성질이 있어서 먹었을 때 포만감이 진짜 엄청나. 쉐이크 한 잔으로 포만감이 채워지니까 폭식이나 과식을 막을 수 있겠지? 아, 그리고 밀릿 쉐이크는 포만감뿐만이 아니라 식감까지 느낄 수가 있어. 단백질 쉐이크인데 어떻게 씹는 식감을 느끼냐고? 이 단백질 분말 안에 크런치가 들어있거든. 짜잔! 여기 중간중간에 크런치들 보이지? 여기 보이는 검정색은 흑미볶음, 갈색이 현미볶음이야. 다른 단백질 쉐이크들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크런치가 들어있어서 더 맛있게 바삭바삭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 어떻게 먹는 거냐고? 내가 바로 보여줄게. 이게 전용 보틀인데 너무 귀엽지? 뒤에 눈금선이 있어서 계량하기도 편하고 친환경 재질의 트라이탄이라서 열에도 강하대. 텀블러에 우유 타먹고 나면 설거지에도 우유 냄새 남아있잖아. 그런데 얘는 친환경 소재라서 세척 후에도 냄새가 안 남아. 우유에 이 밀릿 쉐이크를 짠! 짠! 두 스푼 넣고 흔들어! 애기 젖병 타는 것 같은 느낌? 아, 이거 팔 운동도 되네. 되게 좋은데? 오. 잘 섞인다, 되게. 짠!
우유에 파우더 두 스푼 넣고 섞으면은 끝! 완전 간편하지? 아침에 바빠서 밥 거르는 군급러들 많잖아. 나도 가끔 그렇거든? 왜 이렇게 아침에는 항상 바쁜가 몰라. 그럴 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단백질 쉐이크 원샷 딱 먹고 가면 너무 좋겠지. 아침 대신 먹다 보면은 간편하기도 하고 몸매 관리도 되고 하니까 일석이조 아니겠어? 밀리 쉐이크는 영양 성분도 좋아서 아침에 먹기 부담스럽지 않고 속도 편할 거야. 그럼 잘 섞었으니까 한번 먹어볼게. 너무 맛있어. 와, 궁금러들 소리 들었어? 크런치 완전 바삭바삭한지 소리만 들어도 알겠지? 지금 내가 먹은 거는 미숫가루 맛인데 데일리로 먹어도 질리지 않고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이야. 미숫가루 맛에는 국내산 7가지 곡물이 들어갔대. 그래서 그런지 고소하고 달달해.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추억의 미숫가루 맛? 이렇게 달달한데 당은 0%, 칼로리는 고작 118칼로리. 내가 이래서 식사 대용으로 마신다니까? 나는 우유나 주로 두유에 3스쿱 정도 타먹거든? 그러니까 한 끼에 단백질을 15g 섭취하는 거지. 전혀 적은 단백질이 아니라서 나한테는 딱 좋아. 밀리 쉐이크는 미숫가루 맛 말고도 흑임자 라떼 맛을 그대로 재현한 흑임자 맛, 그리고 미니 초코 프로틴볼과 카카오 닙스가 들어있는 초코 바나나 맛,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어. 궁금러들 취향은 어느 쪽이야? 모든 맛이 전부 100칼로리대 초반이니까 궁금러들도 부담 없이 골라봐. 맛있게 배부른 밀리 식사 대용 단백질. 이게 입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 줄 알아?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난리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품절이라서 못 구했거든? 근데 지금 막 품절이 풀렸다고 하니까 서둘러. 맛있고 배부르게 다이어트 하고 싶은 궁금러들, 밀릿 식사 대용 단백질로 든든한 하루 보내길 바래.